신학교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최후의 보루이자 최초의 보루와 같습니다. 성도들의 눈물 젖은 기도가 있어서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로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몸부림치면서 이날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. 이 장신대가 한국교회 버팀목이 되도록 다시 세워주시고 동시에 우리 동촌교회가 장신대와 이 한국교회의 작은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.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